수일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혜은 아나운서, 혹시 바다가 얼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? 글쎄요, 서울의 한강이 얼었다는 얘기는 종종 들려오는데, 바다가 잘 얼지 않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바다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물보다는 얼기가 더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, 충남에서 3년 만에 바다가 얼어붙었다고 하네요. 그만큼 추웠단 얘기겠죠. 그 어민들도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. 정선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서산 가로림만 앞바다입니다. 선착장 주변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. 이번 주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바다가 꽁꽁 얼어버린 겁니다. 푸른 물결은 온데간데없고 하얗게 변한 바다엔 적막감만 감돕니다. 파도 소리와 함께 배도 멈췄습니다. 바다가 얼면서 이곳에 배 30여 척이 얼음에 갇혀 있는데요. 3일째 조업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로림만에선 이맘때 주로 굴과 감태를 수확합니다. 한창 바쁠 시기에 배가 못 나가다 보니 어민들도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. 미리 따놓은 것마저 다 떨어지면 앞으로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지금 아무것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집에 지금 갖다 놓은 상태만 하고 있어요, 작업을. 지금 주문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니까 그게 걱정되고. 10cm 이상의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양식장으로 떠내려갈 경우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.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물고기가 저온으로 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주까지 추위가 강추위라고 하는데 아마 이 정도로 계속 지속된다면 바다는 더 얼 것이고 우리 어민들은 진짜 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주 막막합니다. 바다도 얼린 이번 강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.